그 몸무게가 그 104kg, 1kg 딱 저거 해갖고서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멸공이야. 총도 한 번 안 쏴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은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영진은 뭐 체중 과다로 면제를 받아서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총도 한 번 안 쏴본 인간들이 무슨 저는 좀 이렇게 멸공을 치는지 조금, 예, 현역 그 갔다 온 입장에서 조금 가소로워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열라면의 열자와 콩의 콩자를 합치면 뭐가 되죠? 열공인데? 열공이 되잖아요. 열공 팬인가 보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였어? 어, 이거. 거기에 멸치가 들어가니까 이제 열공을 멸하자. 뭐 그렇죠. 이런 열공을 멸하자. 네. 그 기사에도 보니까 저 사진의 기사에 주요 쇼핑한 품목을 소개를 하면서 열라면, 멸치, 그다음에 콩. 예, 순서가. 예. 멸차콩. 네. 근데 이게 좀 얼마나 좀 웃기는 현상이냐면요. 그 정영진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예전에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놀이를 한 거거든요.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일베 놀이를 하던 게 지금 멸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그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 관심을 갖고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뭔가 이렇게 그 호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일베 성향의 친구들이죠. 뭐 그것이 이제 정용진은 왜 그런 거에 이렇게 심취했는지,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되기도 했지만 뭐 일단 뭐 이제 그렇다 치는데 윤석열이 지금 그걸 따라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패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용진이 멸공을 외친 거에 호응해서 멸치와 콩을 해서 뭐 멸공 비슷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한 것은 지금 결국은 윤석열도 정영진의 일베 놀이를 따라한 거예요. 일베 놀이를 따라한 건데 이것은 완전히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는 뭐 지난번에 그 어디 그 TK 지역에서 선대위 발족식 때 이건 뭐 선거도 필요 없이 그냥 정권을 내놓으라고요. 막 갖지 않아서 그렇게 어떤 뭐 엄청난 발언을 해갖고서 지지율이 그때 폭망하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정용진의 일베 놀이를 따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지금 어떤 그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네.